네, 안녕하세요. 베스트스처의 김유나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뿌리기 기법을 사용해서 이 나뭇잎들, 그쵸, 낙엽들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인트가 있는 빨간 집이 있는 눈이 온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도 이제 스케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물론 따라서 보고 하시는 것도 연습이 되지만 같이 스케치를 하면서 아, 나라면 여기는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. 이런 눈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.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어려운 스케치는 없죠. 네. 이런 풍경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리는데 시도를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우선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케치를 꼼꼼히 하시고 명암 처리를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. 하시고 조금 마르는 거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계속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울트라마린 딥하고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었거든요. 네, 이런 색으로 해도 되고요. 요 색에다가 나는 조금 더 얘가 약간 누리끼끼한 분위기죠. 약간 무채색인데 약간의 그 황토빛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 옐로우 컬을 섞으셔서 그쵸? 약간 더 노랗게 만드셔도 되고요. 나는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황토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번트 엄버를 섞으셔도 되죠. 적당한 물 조절로 그 날림으로 해서 옆에 이 물결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게. 이런 거할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시면서 너무 팍팍하셔서 밝은 부분이 아예 없어지면 이상하니까. 중간면 밝은 부분 잘 남겨가면서 어두운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마스킹에 붙여놓은 거 살짝 띄어서 새 모양 찾아주고 주변 정리 한번 해줘야겠죠. 이렇게 이제 둔하게 붙어 있으니까. 네, 우리 나무 그렸었죠? 그쵸? 나무를 그리도록 할게요.
거의 이게 뭐 빛이 약간 가운데 쪽 이렇게 오는 느낌이라서 예. 이쪽의 나무들은 우선 빛이 오른쪽에서 온 걸로 생각을 해주고 예,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. 여기 건물, 네, 이것도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이제 중간 과정인데 이 그림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디테일한 부분도 이렇게 잘 찾아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. 네, 저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